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을 합시다. 먼저 조경 설계입니다. 자, 기초 조경의 설계 작업입니다. 자, 기초제도 제도 연구는 먼저 연필, 제도용 연필 있고요. 그다음에 샤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노하우를 얘기할게요. 노하우를 여러분 잘 아세요. 자, 제도 연필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직접 할때 6H 한세 자루. 세 자루 가져가세요. 쪽배따기 해서. 이거는 가선용입니다. 그 다음에 샤프 펜슬은. 자, 선생님은 0.5, 0.7, 0.9. 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은 0.9 하나만 들고 갑니다. 0.9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한다. 0.5, 0.7, 0.9. 이렇게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홀더. 그래서 선생님은 홀더를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홀더를 잘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홀더 20.2 하나 챙겨가고요. 로터링 펜 여러분들 이런 거돈 주고 사지 마세요. 돈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냥 플러스 펜 이렇게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필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거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 긋기 도구입니다. 여러분 선 긋기 도구. 자, 수평 선 긋기 보통 가면 다 일체형 I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혹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T자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그 시험장에 물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평행자 이런 식으로 일체형 평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맞는지 다 필요 없어요. 자, 수직선, 사선, 여러분들 각도, 삼각자, 30도 이런 거다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30도, 60도짜리, 그 다음에 45도짜리. 이걸 가지고 가는 것도 좋고요. 선생님은 이걸 가져옵니다. 자유 각도자. 이렇게 45도쯤 생겼는데 이게 움직입니다. 이 날이 이게 움직여요. 이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도 건축사 시험을 볼때 이걸로 봤습니다. 자, 곡선 긋기. 자, 운영자 밑에 그림도 같이 볼게요. 자, 운영자 이걸 운영자로 합니다.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유 곡선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템플릿 이런 다양한 것들 컴퍼스 다양한 것들 이해하시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요. 이거 필요 없어요. 다양한 거, 템플릿 다양한 거꼭 챙기세요. 아시겠나요? 물론 컴퍼스 꼭 챙기 가셔야 됩니다. 자, 제도 용지, 뭐 방한지도 있고 원도 용지, 트렌치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도 시험을 안 봐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종이 주는지. 자, 기타 도구 스케일. 스케일 삼각자 선생님 거 알죠? 삼각형으로 된거꼭 챙기시고요. 자, 레트링 세트 뭐 이거 글자 되는 건데 필요 없어요. 자, 주유기판 꼭 가져가시고요. 제도용설 이거 여러분 연필 자국 남기시는 거, 그다음에 종이 테이프, 마스킹 이렇게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도판. 자, 제도판 보통 두께를 뭐 그렇지만은 보통 많이 쓰는 게 600에 900입니다. 자, 제도대. 막 다이 얘기하는 거죠. 휴대용 병정 제도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도 쓰고 있거든요. 그냥 45에 60 이거 건축사 하나 사시는 게 좋아요. 맞는 제도에 다 필요 없고요. 자, 기타 뭐 제도 연구 뭐 사포 필요 없고 장원 연구 필요 없고 도면 다 필요 없어요. 아, 도면 아일 그냥 A3 접어 쓰세요. 아시겠죠? 자, 제도 연필 사용 시 주의사항. 자, 제도 아이들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요. 무리한 힘을 주지 않습니다. 적재주 맞는 제도용구 사용하고 항상 자세를 바라게 합니다. 제도용품이 손에 일 때의 연습을 게을리지 않지 않습니다. 자, 조경 제도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픽 스케일 봐. 여러분들 이거 바닥에 그리는데 이거는 선생님 직접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어떤 게 어울리는지 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이 스케일 바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개의 평면 표현 기법입니다. 조경수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본 형태를 기본한다. 하늘에서 본 형태. 설계자에 따라, 하지만, 뭐, 그렇다. 교면 표현은, 자, 프리핸드 기본선을 연습한다. 조경수의 크기는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점을. 나무 같지 않아요? 쉬워요. 구질화 인수로 손끝의 감각을. 예, 선생님도 사실은 목공 수업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 열심히 일하면 공부하면 됩니다. 직선, 곡선, 자유곡선
뭐 이렇게 한번 꺼보고 이렇게 꺼보고 서서 아시겠죠? 자, 억지로 모여 말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운영자 템플릿 하는 거는 꾸준한 연습. 여러분 다 꾸준한 겁니다. 자, 조경수 편에는 템플릿을 잘 활용하면, 자, 템플릿을 원이잖아요. 그럼 원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무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적절해서 표현을 활용하고요. 교묘하게 표현해서 침엽수 할수 모두 템플릿 공간에서 표현해야 됩니다. 템플릿의 테두리와 울타리라 생각하고 부드럽게 오늘 그리고 브랜드로 수명 표현한다. 거래공을 한다. 뭐 이렇게 쉬워요. 자, 침엽 규모. 자, 모든 것을 중심에서 교차되도록 한다. 자, 그냥 이렇게. 침엽 수준 누군지 알잖아요. 아시겠죠? 자, 한쪽에 더 많은 선을 추가해서, 추가하면 길이감을 준다. 외형상 침입의 뼈쪽에 나타난다. 자신을 표현해 보면, 선생님은 이미 개발했어요. 표현의 식재를 꾸준하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세요. 그냥 점 찍고, 오늘 그렸죠? 선생님 하는 게더 그래요. 그 다음에 이래서. 다섯 개. 끝! 오케이? 감사합니다. 계속합니다. 자. 침묵 교목의 다양한 표현 방법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이렇게 좋고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점 찍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 이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오늘은 시간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있겠지만, 활력 교목까지 하겠습니다. 자, 활력은 외형선에 의해서 수면 변한다. 수면 완전 성장하여 퍼진 상태. 이렇게 크기를 기준한다. 허리 부상에서 수모의 중심을 표현한다. 비슷하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자, 원 그리고, 그냥, 이게 가선을 그리죠? 그냥. 그리고, 이 팔이 넓다.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침엽수는? 이 팔이 좁히다. 누가 봐도 침엽수? 할엽수 알겠죠? 뭐 그냥 편안하게 그리세요. 자, 봅시다. 편안하게 그리니까 한번 볼게요. 자, 자, 할엽 교모. 이해하시겠네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연습하세요. 선생님은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이것도 괜찮대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그냥 동그라미. 이 할엽수다. 여러분, 이거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입의 질감을 나타낸 수모 표현. 자, 하나의 형태를 테두리 주변에 한다. 이런 것들 한다.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가지의 형태입니다. 가지의 형태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뭐 여러분들 딴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원 템플릿 넣고 선생님 참 이거 잘 그렸는데 여기서 마음대로 하나만 고르세요. 이해하시겠나요? 선생님이 이걸 하겠다. 이거 침엽수로 하겠다. 또 이렇게 하겠다. 할엽수로 하겠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가지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날짜 자 2021년 12월 5일입니다. 쌤 이름은 안병이고요.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한번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